원수야. 꽁꽁 튜브. 새꽁아, 택배 왔다. 이게 뭐야, 뭐야? 뭔데 이렇게 큰 거야? 궁금하다고? 새꽁이들에게 예쁜 침대가 도착했어요. 우와, 이 분위기 무엇? 너무 예쁘죠? 여러 번 침대 하우스를 바꿔주었지만 정착 못하던 새꽁이들이에요. 이런 새콩이에게 무아유에서 헤링본 침대를 선물해 주셨어요. 무아유 댕댕이 침대는 손쉬운 물세척이 가능하고 고탄성으로 우리 아이들 관절까지 생각한 침대예요. 짱짱하죠? 바느질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와, 꼼꼼하고 정말 탄탄하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속 부분도 어쩜 이렇게 깔끔한지 양면으로 사용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지 뭐예요. 아이들 피부에 닿는 원단은 헤링본 원단이라 발톱으로 긁어도 자국이 잘 안 생길 것 같아요. 바깥쪽에서 당겨도 튼튼함 보이시죠? 털도 원단에 박히지 않고 한 번에 제거돼서 정말 좋네요. 중요한 건 꽁브로가 잘 사용하는 거겠죠? 꽁지야, 너 뭐해? 너 자는 거야? 유튜브 시청 중이잖아. 자는 거 맞고만 뻥치시고 있네. 무아유 침대로 새꽁이들 방이 많이 달라졌어요. 달라진 방이 마음에 들었는지 식빵까지 굽고 있어요. 글쎄, 꽁이는 침대 밖을 안 나온다니까요. 지금까지 이런 침대는 없었다. 이것은 침대인가 구름인가. 침대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광고 찍는 꽁이. 베개까지 완벽 활용하고 동생들이 오면 짓거라고 으름끄름. 그래서 강제로 반반씩 쓰라고 했어요. 꽁이는 그건 또 싫다고 퇴장해버린 거 있죠? 그 사이 꽁지가 차지해버렸죠 뭐. 아니, 사이즈도 넉넉한데 둘이 같이 쓰면 존좋냐고요. 도대체 꽁이는 거리두기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꽁지야, 형아 주지 말고 너 다 해. 꽁지 거 해. 잘 쉬고 만족한 꽁지는 꽁탄이에게 양보를 해주었어요. 우리 꽁탄이 드디어 침대에 누워보네. 꽁탄이가 손가락 쪽쪽이 중독인 건 알고 계시죠? 언제 어디서나 손가락 쪽쪽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야외나 싫은 자리에서는 절대로 안 하거든요. 마음에 쏙 들었는지 얼마나 열심히 쪽쪽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쪽쪽이를 하면서 잘 거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꽁탄이에요. 이렇게 새꽁이들은 침대가 마음에 든다고 난리였어요. 아무래도 꽁지 꽁탄이 것도 사야겠죠? 실은 저도 탐나서 꽁이랑 같이 들어 누웠어요. 새꽁이들, 이거 엄마 거 해야겠다. 엄마 거 하면 안 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잘 거다. 잘 거라고 해서 불을 꺼주었더니 눈이 말똥말똥. 이 자식들, 어묵 약 올리냐? 빨랑 눈 감고 코 자라고. 엄마 아빠랑 뜨밤뜨밤 하고 싶은데. 농담인 거 아시죠? 이렇게 매일 새꽁이는 꿀잠을 잤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꽁꽁 큐브.